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조문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여러 가지 활동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 연구소의 내용들을 들으신 후에 부탁드릴 말씀은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열심히 저희 연구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 대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는 8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30년이 훌쩍 넘은 좀 역사가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저희 연구소를 이제 설립하셨던 분은 장애를 가진 변호사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어떤 차별이라든가 판사 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의 차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제 장애인의 인권이 확보되는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주로 법률 재개정 운동 중심으로 활동을 쭉 해왔고 이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률만 개정한다고 해서 또 재정이 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해서 예. 저희가 2000년도부터는 실제로 장애인분들의 인권 침해 상담을 직접 들으면서 그 상담 해결하는 과정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장애인의 인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권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1577-5364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전국에 지금 이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1577-5364. 예. 네네. 그 전화를 통해서 내가 이를테면 안내견 시각장애인분이 있는데 네. 안내견과 함께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내견은 못 들어오게 한다더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상담 그리고 실제로 장애가 좀 심해서 보건소장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직위를 그 기회로부터 배제당하는 경우의 상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담들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네. 때때로 인권위에 진정을 해야 할 것이면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네. 국가인권위원회죠. 그리고 소송운동을 해야 할 것이면 또 소송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센터가 실제로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큰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한 지금 5년 정도 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가 디딤돌 걸림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주로 이제 어떤 판례들을 모아서 장애인을 어떤 시민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판례, 그래서 디딤돌 판결문, 네. 또 장애인을 이류 시민으로 인정해버리고 장애인의 노동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례들이 또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걸림돌 판결문 또 선정, 그래서 판사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법률에 대한 모니터링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을 통해서 우리가 권리 찾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예. 거기까지 쭉 하는 활동들이 저희 인권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 네. 주로 이 법 관련해서 정말 이 장애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익소송운동도 활발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공익소송은 저희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활약을 해왔고 또 지금 현재로는 인권 확보 활동의 주요한 흐름으로도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말씀부터 좀 드려보자면 네. 어떤 장애인분이
저희 인권센터에 전화가 왔어요. 네. 뭐냐면 의족을 이제 사용하시는 경비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예.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이제 쓸다 보니까 네. 의족이 파손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일하다가 다친 거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신체가 아니다. 보통 보조기구들은 우리가 신체 일부라고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럼요. 상식적인 수준인데 예. 그것을 그 요양의 어떤 급여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분께서 너무 억울하다. 네. 그래서 1심에서도 지셨고 계속 그랬던 건을 저희 인권센터와 또 함께하시는 법률가들과 해서 네. 그 의족 파손에 관련해서 요양 승인 급여 승인을 저희가 그 판례를 만들어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공익소송이라는 건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로 보조기의 인정의 여부 자체가 개인의 네. 이익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니고 전체 장애 문제를 한 단계 장애 어떤 보조기구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법조인들의 어떤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어서 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아주 일상의 생활로부터 전체 장애인들에게 많은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소송 운동들 네. 이런 내용들이 좀 세부적으로 많이 좀 있어 왔고요. 예, 예. 많은 부분 승소했고 또 패소한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2015년이었나요? 이 염전 노예 사건을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나요? 이 사건은 이제 2014년도에 우리가 네. 이 처음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그 섬에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네. 탈출이 안 돼서 편지를 보냈던 사건인데 그 편지가 어느 경찰서의 경찰한테 입수가 돼서 네. 또 끈질긴 경찰의 노력으로 그 염전 사건이 파헤쳐진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그때 제가 실질적으로 그 경찰분하고 제가 소통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좀 여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느냐 또 할 수 있는 단체가 없겠느냐 하고 역시 1577-5364로 전화를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염전에 내려가서 전수조사를 좀 했고요. 예. 그래서 그중에서 한 63분 정도의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대부분 한 80% 발달 장애를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그 연락이 왔다고 하면 그 신안군에 있는 당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렇죠. 연락이 왔던 편지로. 건가요? 아, 편지로. 예, 탈출을 못했으니까. 예. 근데 마침 이제 그게 부모님 손에 편지가 이제 도달이 됐고 예. 그것이 경찰에까지 신고가 돼서 이 사건이 그렇게 알려진 건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장애인들이 특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발달장애인분들이 뭐 노숙을 하시거나 아니면 역 앞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섬에 뭐 팔려간다든지 이런 소문은 굉장히 많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염전 노예 사건을 가지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 루트를 많이 지내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갈 데가 없어서 염전에서 노숙하다가 뭐 밥 한 끼 사줄게 한번 내려가 보자 뭐 일해보지 않을래 해서 내려가셨던 분들이 좀 다수가 있었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분들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은 되게 놀라웠던 것이 네. 금전 관리 교육이라든가 돈에 대한 교육을 그동안 받으신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 돈을 준다 이것은 믿으셨고 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겠죠. 네. 근데 돈은 염전 주인이 잘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대요. 라고 그냥 그렇게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통장을 저희가 확인해서 보면 네. 돈이 들어왔다가 다 인출이 된다거나 아예 돈이 안 들어왔다거나 뭐 이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염전 주인들이 노동력 착취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학대
사회 정황도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의 집은 굉장히 좋지만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 굉장히 차가운 물을 한겨울에도 쓰면서 사셨던 분들도 꽤 있으셨고 그래서 이분들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탈출을 했는데도 다시 탈출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이 염전주인한테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분 나가려고 한다. 그런 일들. 예. 그다음에 근로감독관도 염전의 그 여러 가지 근로 상황을 확인 다 했을 텐데 네. 역시 그것도 무기난 상황들도 좀 있었고. 아, 이 유착 관계까지 그렇죠. 확인이 된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국가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네. 염전 국가 그 배상 청구 소송을 저희가 진행을 좀 했었죠. 예. 그래서 실제로 2015년도에 그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저희가 한 7분의 피해자분들을 모셔서 피해 사실을 다 조사했고 청구를 했는데 한 분만 인정이 됐고 다른 분들은 다 인정이 안 됐어요. 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거 불충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예. 또 하나는 날짜와 피해 사실을 굉장히 정확하게 적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죠. 그런 장애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심 제기를 했고요. 예. 2심에서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또 피해를 받았구나. 국가가 배상해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내용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게 작년 말에 있었던 거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드디어 우리나라가 예. 인정하고 또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구나. 뭐 이런 기쁜 것도 잠시 네. 다시 대한민국이 3심 제기를 했어요.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보면 그 유엔의 이제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 한국의 장애인 인권 상황을 우리가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2014년도에 저희가 최종 견해 받을 때도 네. 노동력 착취에 관련한 것들을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라. 그리고 적절한 기소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해야 됨을 최종 견해로 받아왔는데 예. 실제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변화됨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증명이 돼 있어서 장애계도 굉장히 실망이 컸고요. 예.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분들도 함께 그 동참해 주시고 또 네. 여론을 할 때마다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2014년 당시에도 아주 큰 이슈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시간이 이제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또 대중들로부터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네.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잊지 마시고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염전 주인분들은 어느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인가요? 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예. 일부 합의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 형량이 이렇게 뭐 약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염전주인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보여요. 이제 네. 이를테면 첫 번째로는 장애인들이 염전에서 일하는 것이 비장애인들이 일하는 노동의 양과 다르지 않거든요. 실제로 소금밭에서 소금을 끌어모으고 뭐 이런 또 염도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장애인들은 굉장히 숙련공처럼 굉장히 노동력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은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그 금액 산정을 해서 피해 보상금을 책정한달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판사의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네. 비장애인과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력 착취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 뭐 고물상에서 혹은 뭐 축사에서 딸기밭에서 때때로는 절임 배추 겨울 되면 이제 절임 배추 공장에서 노동력 착취의 문제들이 굉장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피해 보상금 산정할 때 그 기준 자체는 최저임금 미만의 기준으로 자꾸 잡아버리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나죠. 그래서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 형량이 결정될 때 어떤 장애인 피해자분들이 나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뭐 염전주인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처벌 불원서라는 걸 쓰게 돼요. 그러면 피해를 주셨던 분들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다소 낮아지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벌 불원서라는 건 네. 장애 상태를 또 이용해서 하게 되기도 해요. 말하자면 내가 밥 사줄게. 너 나하고 굉장히 힘들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었냐. 뭐 이제 이러면서 은근슬쩍 합의를 유도했던 분들의 네. 꼬임에 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그냥 100% 인정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상태를 이용했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에서 좀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게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형법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해서 되다 보니까 네. 형량이 매우 약하거나 실제로 이것이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들이 좀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학대 사건의 상담을 받다 보니 뭐 아동이나 가정폭력, 여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법들이 있어요. 네. 처벌 특별법들이 있는데 장애 쪽에도 역시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법 같은 것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충분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그런 법 제정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전문가들이 꾸려져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소송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제 연구소에는 법률인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0분이 훨씬 넘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뭐 법무법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실제로 인권 상담을 받으면 그 상담의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들이 이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전체 사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회의 통해서 소송으로 갈 것들은 소송으로 가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에 진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하면 인권위 진정하는 걸 또 지원해드리고 뭐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러한 소송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또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교육에 대해서도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소가 87년도 만들어지고 네. 91년도에 장애우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네. 이제 시민들에게 장애인 문제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장애우 대학 1기생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장애우 대학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 문제를 뭐 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쳐다보고 하거나 뭐 그런 자료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어떤 저희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인권 교육을 꽤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몇 기까지 진행이 됐나요? 장애우 대학이 지금 현재로는 중단이 돼 있어요. 근데 지역별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인권 강사 네. 교육 과정이라든가 뭐 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이 굉장히 여러 형태로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는 교육을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유아나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동화책을 제작을 해서 동화책을 활용한 인권교육들을 꽤 꾸준히 네. 지금껏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동화책을 가져오신 것 네, 같은데 네. 네.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게 우린 쌍둥이야 뭐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좀 호기심을 그렇죠. 또 잃으실까봐 네. 제가 이제 이 안에 보면 쌍둥이 형제가 이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남매인데 남자와 여자인데 한 네. 분은 자폐성 장애를 가지시고 한 분은 이제 비장애인인데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빠와 여동생 간의 관계인데 서로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과정이 쭉 이렇게 동화책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내용도 공룡, 고양이 뭐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네. 굉장히 많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 책을 활용해서 동화책을 활용한 인권 교육 강사들도 또 지금 양성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동화책은 아마 저희 연구소에 전화를 하셔서 요청을 하시면 네. 저희가 무료로 또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책을 만들거나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그 포털 사이트에 같이라고 하는 네. 그 어떤 나눔 캠페인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같이 요런 네이밍을 쳐서 들어가시게 되면 네. 그 글에 공감을 해주시거나 좋아요만 누르셔도 네. 10원, 20원이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이 책을 그래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참여를 통한 이제 기부 문화까지 네, 확산시키고 계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러면 이 학교에 배포가 다 되어 있나요? 100% 어떻게? 배포는 안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주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작비는 워낙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서 또 배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저희가 작년에 되게 의미 있게 했었던 것은 우간다에 가서 네. 우간다에는 장애인 관련한 뭐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특화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애인 개발원의 지원을 받아서 예. 그 교사들 대상으로 동화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 동화책으로 아이들에게 장애를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지에 관련한 네. 콘텐츠 교육을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동화책을 활용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감대는 굉장히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 교육을 단순히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많았다라는 경험을 좀 있었고 그런 경험을 많은 분들과 좀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네. 정말 시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런 종사자 교육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네. 당사자를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있죠. 궁금합니다. 네네. 그 당사자분들이 주로 거주시설 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꽤 많고 그래서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렵게 진행하기보다는 함께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네. 자기 얘기를 끌어내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당사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해주시면 이 동화책이나 뭐 여러 콘텐츠는 발달장애든 비장애인이든 별 차이 없이 네. 그 풀어가는 방식만 좀 다르게 하면 충분히 교육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이 거주시설 내에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네네.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좀 해결을 해 나가고 싶으신지 네,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하여튼 요즘 특수학교에서의 학대 문제, 예. 거주시설에서의 학대 문제 이게 계속 없어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한 공간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으면 싸움이 나요. 그리고 답답하죠. 네. 그리고
특히나 그게 지역사회와 공개돼 있지 않은 폐쇄적인 곳이면 정말 두려움 없이 종사자분들은 또 이용인분들을 대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주시설이라는 공간 자체에서 학대가 나타나거나 인권침해가 나타나는 건 다른 곳에 계신 분보다는 빈도가 좀 많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거주시설에서 많은 부분이 나와서 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자기결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건 네. 기본 원칙일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요즘 이제 그런 경향으로 많이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어서 거주시설만으로 장애인 문제를 혹은 장애인 복지에 어떤 장애인의 삶을 해결하려던 어떤 시대적 흐름은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종사자분들의 인권 침해 혹은 그 거주 시설 내의 인권 침해는 문화라고도 좀 보여져요. 이를테면 한 사람이 누군가를 때렸을 때 그 자체가 용인되고 있는 그 거주 시설의 문화는 학대를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하는 문화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고발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그런 절차들. 이것은 주변 사람도 신고해야 되지만 당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역시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는 기관이 새롭게 생겼고 네. 그 권익옹호기관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국가 어떤 지정된 번호가 있어요. 1644-8295. 1644-8295번. 네. 네. 이 번호는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뭐 정말 이것도 외우기 어렵다면 112로 경찰에다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법률상의 옹호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네. 옹호기관에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뭔가 어려워 보여요 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경찰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있어 보인다 하시면 본인이 학대인지 아닌지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의심이 네. 되는 경우 무조건 신고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 대한 어떤 그 제한 사안인데 네. 모니터링이 끊임없이 되어야 된다. 거주 시설은 그리고 실제로 자기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혹은 그 어떤 권리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식의 서비스 제공 방식은 언젠가는 장애인들이 항상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좀 억눌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모니터링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또 연구소에서 이러한 학대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서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센터를 센터. 예, 네. 운영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센터를 통해서 또 피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센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그 염전 피해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피해 장애인 분들의 이제 삶을 지원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분들이 그 학대 현장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네. 장애인 등록도 안 돼 있으셔서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학대로부터 어떤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법률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실제로 또 자기 집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네. 주거 지원도 필요하고 하여튼 여러 형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어떤 신고 체계가 이제 만들어졌지만 네. 그 이후에 장애인의 어떤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일이 시범적으로 좀 진행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2015년도 말에 모금회에다가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장애인분들이 다시 가해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려면 네. 이런 시범사업 하는데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간절히 부탁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또 됐어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예.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센터 사업을 여태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을 꾸려가고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확실히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면접을 보시게 되면 넥타이도 또 메고 다니시고 네. 굉장히 일상화가 정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지원이 이제는 좀 시스테믹하게 가야 되겠다. 아. 그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죠. 네. 이 장애인 권익 문제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경제적인 부분 또 네. 비용과 예산적인 부분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장애인 분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우선 장애인 분들이 그 어떤 일자리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가서 기여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한 회사가 또 굴러가고 있고 이런 어떤 소속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보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일자리를 통해서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되면 수급비라든가 뭐 이런 기준에서 또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일정하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기간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집이라고 해봤자 말하자면 거주시설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 네. 아니면 혼자 사는 집 이렇게 세 가지 정도뿐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외국은 굉장히 집의 유형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네. 누군가와 같이 할 수 있는 하숙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집의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택지가 굉장히 적고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염전에서 나오신 분들은 노숙인 시설 아니면 거주 시설 아니면 그다음 지원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기 집을 갖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임대주택 마련이라든가 뭐 또 집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지원 서비스 자체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특별히 이런 응급 상황에서 나오셨던 분들은 임대 아파트나 뭐 이런 임대주택을 구할 때 대기 순서에서 조금 계속 기다리게 하시지 마시고 네. 집을 빨리 얻을 수 있도록 응급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일자리와 또 이 주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자리는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를 위해서 또 연구소에서는 취업센터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취업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 연구소에는 직업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직업센터에서는 장애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와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쭉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면접을 할 때 한번 같이 가보기도 하고 또 그 장애인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왕따 문제라든가 뭐 외로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러 간달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그 고물상에서 일 열심히 하셨던 분이 학대 피해를 당하셔서 저희 지원 통해서 이제 집을 얻으셨던 분인데 네. 고물상에서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또 다른 고물상을 찾아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그런데 또 우리의 고물상은 근로계약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체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일들을 이 직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내자에서 또 해결사까지 아주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
취업센터뿐만 아니라 직업센터뿐만 아니라 또 이 각국의 복지 제도라든지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본의 공동연이라는 단체하고 95년부터 교류를 하게 됐는데요. 이 단체는 이제 예를 들면 빵 공장에서 빵만 이렇게 반죽하시는 발달장애인과 또 그 열심히 또 옆에서 지원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노동자와 급여가 거의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최대치라고 하는 거죠. 네. 말하자면 우리는 또 흔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기의 수준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기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이고 그래서 돈의 가치나 뭐 이런 부분으로 보지 말고 사회적 가치로 그 급여를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운동을 다 같이 펼쳐왔고 네. 그래서 동시에 급여도 거의 비슷하게 받아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장애인들은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고 이런 문화를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그 만났던 그런 저희가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연구소의 부설기관이 이제 리드릭이라고 있어요. 인쇄업이나 뭐 그 복사용지를 하는 곳인데 그쪽에 장애인분들과 또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데 굉장히 저희가 영감을 좀 많이 얻었던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이제 앞으로 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 실제로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캐나다의 나이더스라고 하는 단체에 계신 분과 소통을 하면서 네. 후견제도가 아닌 다른 형태로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인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앞선 제도들을 국내에 좀 소개하고 정착할 수 있는 방식을 저희가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국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제 좋은 점을 본받으면서 또 이런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앞서서 이제 주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는 이런 공동 주거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런 형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범 사례를 들을 만한 예가 있을까요? 요즘 이제 우리도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원주택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저희 그 우리 연구소가 지원하던 분들도 있는데 가스레인지, 세탁기 작동 방법, 전자레인지 작동 방법이 이제 훈련이 되셔서 어느 집에서 이제 살게 되셨는데 때때로 뭐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뭐가 안 되면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리고 중간에 부품이 교체돼서 디자인이 좀 바뀌었다 하면 다시 시작인 거죠. 가스레인지 작동 방법,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런 지원이 간헐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무자가 중간에 방사성 형태로 있으면서 각각의 공간에 들어가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지원주택의 형태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거주시설하고는 좀 다른 형태인데 장애인들이 독자적인 자기 집을 가지면서 생활하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나한테 좀 지원 좀 해줘 라고 요청하는 형태로 그것이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조금 서울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예요.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LH공사나 SH공사 또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지원주택 이런 형태가 굉장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되게 좋은 주거 모형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도 주거 매니저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그런 분들이 양성이 돼서 독립 주거 공간에 가서 지원할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호로만 탈시설, 커뮤니티 케어가 있을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주거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부분이 네. 필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지원주택과 또 유사하게 지원센터를 네, 네, 네. 또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예. 지금은 그 각 그 주간보호 시설이라든가 단기보호 시설에서 거부당하셨던 아주 중증의 장애인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중심으로 저희 부설기관에서 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 역시 자립이 전제된 아무리 비장애인들이 보기에 이 장애인의 자폐 정도나 발달장애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와의 관계에 통해서 자립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덕분에 가족분들은 또 낮 시간에 활동들을 하실 수 있게 되고 본인들의 또 수익, 여가 네. 그렇죠. 그런 데 종사하실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 예. 같습니다. 아, 네. 정말 가족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라든지 또 가족분들의 이런 의견은 어떤가요? 우선 반응은 이런 공간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네. 저희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고 또 그 자립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주력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많으세요. 근데 뭐 저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나 뭐 여러 것들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치가 않은 예. 곳이기도 해서 네.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 모든 일에는 정말 이 재정적인 부분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각 관련된 좀 단체라든지 정부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연구소에서는 언론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계신데요. 월간지 발간과 또 홈페이지 운영으로 함께 걸음이 네,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또 고발한다든지 그들이 처한 이 이야기를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네.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함께 걸음의 역사하고도 같습니다. 함께 걸음이 네. 정말 오랜 동안 월간지로서 네, 정말 함께 걸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함께 걸음 보면서 줄쳐가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 함께 걸음을 만드는 연구소에서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일하게 됐고요. 예. 하여튼 함께 걸음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의미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회복지 전공자들에게는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이비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는 장애인을 팔거나 뭐 물품 판매하거나 장애를 이용해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저희 함께 걸음의 역사 속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주로 언론에서 간단하게 그 이렇게 기사로 나왔던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 뭐 불을 내고 했다던가 사고를 냈다거나 이런 단순적으로 처리된 그런 기사들을 그 뒷배경이라든가 그 장애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련한 어떤 구조적인 맥락 이런 네. 부분들 굉장히 주력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많은 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다고 네.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네. 언론의 참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아주 많이 전개해 나가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어떤 목표와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장애인 학대 문제 뭐 저희가 이제 발을 디뎠기 때문에 네. 그 장애인 처벌 학대에 대해서 처벌 특례법 만들어지는 게 저희의 소망이고요. 네. 그 처벌 특례법을 만들고자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애인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노동력 착취에 당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소멸 시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 네.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일상으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거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희의 이제 어떤 꿈인데 네. 정말 소외된 장애인분들이 있어요.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발달장애보다도 더 많이 소외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그분들의 자립생활 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저희가 함께 좀 만들어내고 제도화하고 또 일터를 만들고 이런 일에 좀 주력하고자 합니다. 아, 예. 정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인이 완전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평등이 실현되는 그런 날이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해서 뭔가 억울해 보이는 분들, 여러분들 전화 한 통화로 그분들 지원할 수 있습니다. 1644-8295번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인데요. 나의 이웃, 또 나와 함께 공동체와 혹은 나의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로 그냥 인정하는 모습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만큼 장애인도 소중하고 또 내가 존엄한 만큼 장애인도 존엄하다. 이 부분만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가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